코로나로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격리시설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.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격리시설에 1,000명 이상을 몰아넣고 화장실은 두 칸만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끔찍한 상황은 이뿐이 아닙니다. 이렇다 보니까 확진되지 않은 교민은 언제 끌려갈지 몰라 걱정입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공사장 같은 공터에 컨테이너가 보입니다. 입구엔 도시락과 물병 등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. 나무로 만든 간이 침대가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랍니다. 이곳 사람들은 1,000명 이상을 한 곳에 몰아넣고 공용 화장실은 두 개뿐이라며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달 봉쇄령 이후 격리 시설에 보내진 사람은 30만 명이 넘습니다. 방역 요원은 새벽에도 수시로 들이닥치고 격리된 뒤엔 외부와 연락도 안 됩니다. 심한 무증상이고요. 저항을 하다가 끌려갔다래요. 연락 자체가 안 돼요. 교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합니다. 격리시설을 딱 보잖아요. 진짜 무서워요. 상하이 당국이 전체 57% 지역에 봉쇄를 풀었지만 교민들이 사는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. TV조선 이유신입니다.